주에는 토론과 글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글쓰기와 토론, 이게 뭔지 여러분들 전부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비록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라도 여기서 질문을 던지면은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지금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혼자서 해보는 버릇을 가지세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토론을 왜 하는가? 항상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라는 질문을 잘 던지는데, 토론을 왜 하는가? 토론이 도대체 뭔가? 글쓰기는 뭔지 알잖아, 그죠? 물론 토론도 뭔지 압니다. 근데 그걸 왜 하는지를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토론이 뭔지?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그게 내 혼자, 혼작은 내 주변에 내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건 간에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내하고 맞지 않는, 말하자면 뜻이, 생각이 같지 않는 사람들하고 상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할때 그게 토론인가? 가보면은 토론은 자기 생각을 주고받고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토론은. 글쓰기는 글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말로 표현을 하는데, 너 그게 표현이 논리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논리적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토론을 왜 하는가? 논리적으로 말로 표현하는 것. 일단은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왜 하는가 물으면은, 어쨌든 간에 자기 생각, 서로 다른 생각들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주고받는 과정이 토론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하여튼 간에, 결론을 전부 다 맺으려고 합니다. 결론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굳이 토론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까? 토론을 하는 경우에 결론을 맺기를 원하는데, 결론을 얻기를 원하는데, 어떤 결론을 원하느냐? 그게 몇 사람이든지 간에, 토론에 임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든지 간에 항상 최선 아니면은 최고, 뭐 같은 말이죠. 최선의 결론, 최선 최고의 결론, 즉 최선의 결론과 결과를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토론에 임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토론의 주제, 토론하는 거니까 논제라고 할수 있어요. 토론, 서로 주고받으면서 논하는 제목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토론의 주제 혹은 토론의 논제, 이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최선 최고의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거 하면 대부분의 주제와 문제가 벌써 처음부터 처음에 주어질 때부터 이제 찬성과 반대 어떤 주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찬성과 반대로 뚜렷하게 나누어지면서 토론을 끝마칠 때까지 이 토론을 끝마칠 때까지 이게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다가 결국에는 끝내버리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주제에 따라서 정말 끝이 안 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여전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1도, 180도 관점을 전환하는 게 아니고 1도만 살짝 틀어서 보자 하는 이야기를 했는 게 뭔가 하면 틀어서 보면 그만큼 시야가 넓어지고 관점이 넓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넓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수용하는 게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보세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반대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역으로도 마찬가지죠. 반대 입장에서는 자기의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도 찬성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진짜 얼마만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계속해서 남녀노소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남녀노소는 나이가 아무리 어리고 나이가 아무리 많고 간에 자기 의견하고 다를 경우에 사람들은 진짜 상대의 의견이 틀렸다고 단정해버리고 간주하는 그런 경향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봅시다. 이게 나의 의견이다. 그리고 상대니까 너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너의 의견입니다. 의견이 이렇게 달라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의견이 틀린 게 아니라 즉 여러분들 다르다 혹은 틀린다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학교 강의하고 전혀,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가만히 보면은 지역에 상관없이 서울 경기 지역, 흔히 서울 옛날에는 지금도 사전에 그렇게 있죠. 표준어, 표준말, 사투리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표준어가 뭐냐, 표준말이 뭐냐. 서울 경기 지역, 즉 중부 지역에 중류층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표준어다.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원래 그 지역에 있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표현법 말하자면 그걸 사투리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지방이라는 말의 남은 서울, 말하자면 그거죠. 서울 경기 지역의 방언 경상도 방언, 충청도 방언, 제주도 방언, 전라도 방언,
지방의 언어, 지방의 표현입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서울, 부산 2시간, 2시간 반 기차를 타고도 KTX도 타고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어울려서 사는데 표준어 사투리라는 그런 용어도 사전적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을지라도 이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부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TV에 보면은 정말 방송관계 종사자들부터 시작해서 당장 뉴스 앵커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가끔 잘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르다와 틀리다 이 표현은 내용적으로 의미상이 엄청나게 다른데 이걸 다르다고 특히 다르다고 표현해야 할 것을 틀리다고 표현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너와 나는 다르잖아. 다르죠. 근데 너와 나는 틀리다. 그러면은 너와 나 앤드인데 너와 나는 틀리다. 그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너와 나는 참에 대해서 잘못했다. 거짓이다. 너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가 굉장히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엄청나게 잘못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네 생각하고 너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야 할 것을 너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그냥 지금 그대로 그냥 이야기합니다. 너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틀리다. 그러면 그때는 하고는 너 생각과 내 생각이 엔드가 되는 거죠. 둘 다 참에 대해서 거짓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정말로 다르다고 표현해야 할 거, 틀리다고 표현해야 할 거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진짜로 엄격하게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너와 나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야기를 사람들이 아까 토론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한 곳으로 그죠? 한 곳으로 모아가면서 종합해가면서 조율해가면서 최고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게 토론인데 그런데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서로 의견이 이렇게 다를 경우, 특히 이렇게 의견이 생각이 대립할 경우에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라고 생각 그러잖아요, 그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잖아요. 나에 대해서는 너니까. 근데 의견이 대립할 경우에, 의견이 다를 경우에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옳다. 즉 자신의 의견은 자신의 생각은 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생각은 즉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은 참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다르다가 아니라 이렇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을 사실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천천히 이야기, 천천히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바는 있을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바. 내가 알고 있는 바도 있고 너가 알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근데 참 웃기는 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듯이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경우에 그때는 나는 누구든지 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나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의 의견은 참이다. 근데 이 의견이 다른 사람은
의견은 거짓이라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전제하는 게 나의 의견이지.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의견, 이걸로 확대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르게 봅시다. 내가 지금 칠판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요, 맞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이 배웠건 간에, 그게 교과서를 통해서건, 책을 통해서건, 아니면 일상생활을 통해서건, 얼마나 많이 배웠건 간에, 자기가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만큼. 그리고 이 알고 있는 바가 참이라고 합시다. 좋아. 근데 이 알고 있는 바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요렇게 동그라미 쳐놨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나머지 전체, 너를 포함해서 전체 다, 이건 세상 전체. 여러분들, 내가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이만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 이 사람이 이만큼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모르는 것은 나머지 다 알아. 전부 이 실판 전체 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고개를 돌려서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까? 평소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정말로 볼 수 있는 게 얼마 없는데도 내가 받는 게 이 세상 전체라고 생각을 해요. 바꿔 말하면은 나는 이 세상 전체를 다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다.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해야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서 빠져 살고 있습니다. 나도 그럴지도 모르죠. 여러분들도 어쩌면 지금 내 말을 듣기 전에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 전혀 상관없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세상 전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가 여러분들보다 아무리 많이 더 수십 년 더 살았을지라도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어봐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근데 그 알고 있는 것을 전체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세상 전체, 칠판 전체가 세상 전체라고 한다면은, 칠판이 세상 전체라고 한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이만큼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전체를 다 알고 있다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삽니다. 정말 잘못된 거죠. 내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을 가르쳤던 선생님들, 스승님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도 거의 100%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 출발할 때 뭐였습니까? 의견이 대립할 때, 의견이 같지 않을 때, 생각이 같지 않을 때, 생각이 대립할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럴 경우에 사람들은 방금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이런 관점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세상 전체인데,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참인데, 그것에 비해서 네가 알고 있는 것은, 너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전제하고 출발을 해버립니다. 아니잖아요. 정말로 객관적으로 그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이것밖에 안 됩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것도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박사라고 할지라도, 예. 네, 이야기했죠. 계명대학교 출신이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철학 박사학위를 받아왔다고. 박사,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학문적으로 박사 그러는 것은 모든 분야에 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만 바삭하게 잘한다. 그런 의미의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요 분야에 대해서는 박사일 수 있죠. 근데 요 분야를 벗어나면 박사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도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도대체 의견이 대립되고 생각이 다르면 상대편, 다른 사람의 의견을,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자세부터, 내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는 이런 자세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거 안 바꾸면 토론 안 됩니다. 토론 안 되면 어떻게? 최선의 결과, 최고의 결론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요만큼이고 정말로 이거를 인정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그때 비로소 토론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최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음가짐이 돼 있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요만큼이고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는 이제는 접근을 해나갈 수 있겠죠. 좀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다시 지우고 너무 복잡하게 설명한다고 계속 칠판에 이렇게 했으니까. 자,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만큼, 너가 알고 있는 게 이만큼. 비록 생각이 다르고 대립되긴 하지만 근데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요만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나머지는, 그러면 이 자기가 알고 있는 바깥에 있는 나머지는 내가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겠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가 아니라 사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안 되고는 최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없다, 도출해낼 수가 없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뛰어났지만 사실은 한마디씩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을 내뱉어보는 거죠. 표현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집합이죠. 공통집합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은 다르게 생각은 놔두고 같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교집합,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각자가 알고 있는 것들이 개별적인 지식이라면 이것도 개별적인 거죠. 개별적 지식이라면 이렇게 교집합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공통적인 지식입니다. 공통적인 지식이고 모두가 인정을 하니까 뭐요? 보편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전해져 내려가는 거예요. 개개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토론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립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미처 몰랐던 것을 상대가 알고 있으면
그걸 수용할 때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기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 몰랐던 것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서 수용을 할 때, 서로가 누구든지 간에 수용을 할 때 이 교집합의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넓어질 수 있는 거죠. 서로 두 개 다른 의견이 완전히 합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야 돼요. 이게 토론의 과정입니다. 이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기 것만 생각한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회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이미 사회생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그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즉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 알고 있고,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 알고 있고, 근데 그걸 털어놓는데 상대의 생각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서, 아, 미처 몰랐던 걸 상대가 가르쳐 주는구나.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교집합의 범위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될 때는, 아까 말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뚜렷하게 대립되어서 공통점을 찾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그런 것들을 찾아낼 때 찾아진 그게 뭡니까? 이렇게 대립되는 의견에서 그게 결국에는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즉 대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제 하나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사형제도라는 사형제도 존폐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 이야기할 것도 없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냥 우리 사회에서 TV에서도 진짜 전문가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하는데 근데 결론이라고 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결론 안 나옵니다. 왜? 수용할 자세가 안 돼 있거든요. 일단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참이고 즉 자기 생각은 참이고 자기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거짓이라고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간주하고 끝날 때까지 그렇게 간주하니까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것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데요. 모든 것에는 이쪽으로 나가면서 이제 설명할 텐데 모든 것은 그 어떤 것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겨난 무언가가 있다면 모든 것은 즉 생겨난 그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게 결과라고 한다면 결과를 발생하게끔 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끔 웃기는 거거든요. 왜 웃기느냐?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것은 이제 이걸 두고서 보자면 원인이 없다 혹은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가 살아가면서 각자한테 생기는 혹은 우리 전체한테 생기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결과로서 주어진 어떤 사건, 이벤트가 있었다면 그것을 발생시키게끔 그것이 발생하게끔 했던 원인은 반드시 존재했습니다. 혹은 존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 왜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면을 두고서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 하고 즉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들 20대 초반의 여러분들은 나이 든 사람들한테 무조건 꼰대라고 표현을 많이 잘 하죠. 근데 꼰대가 뭡니까? 꼰대라는 뜻을 알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부터 꼰대라는 말 썼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꼰대라는 말 썼습니다. 근데 꼰대 지금까지 설명했는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틀렸다.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을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꼰대는 물론 나이가 더 많을수록 더 들었을수록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긴 하지만은 20대도 10대도 꼰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꼰대의 뜻으로 보자면 그게 뭐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결과로서 주어진 게 있다면 그 결과를 발생시켰는 그 결과가 발생하게끔 했는 원인은 존재하는데 자기가 모르니까 그걸 부정해버린 그게 꼰대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꼰대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르다고 꼰대가 아니라 수용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경우, 다른 생각을 수용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경우, 오로지 자기 생각은 전적으로 100%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은 100%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런 게 꼰대만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자, 사형제도 존폐, 찬성해. 사형제도 자체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아까 말했듯이, 요 의견은 그냥 두고 보면 끝날 때까지 찬성 반대 합의점을 찾지를 못합니다. 틀렸다가 아니라 서로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 얼마든지 맞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옳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 상대편의 생각을 수용하지 않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비판, 비난 다른 점 이야기했을 때 비판은 대안과 해결책을 찾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사형제도 존폐 문제를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문제를 논란이 되게끔 만들었던 원인이 뭐냐? 뭡니까? 사형제도? 사형제도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받았는
적어도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으니까 사형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형제도가 결과라면은 사형제도를 논란이 되게끔 만들어놓는 원인이 뭐냐? 사형수가 그 원인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비록 모르는 것일지라도 그러면 만일 원인이 제거됐다는 생각을 해봅시다. 결과가 있을까요? 이 결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있겠죠. 이것도 보세요. 사형수라는 원인이 없어졌다. 즉 사형수는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형 집행을 하건 안 하건 그 상관없이. 그런데 사형수라는 원인이 없다는 말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는 사람이 없다고 칩시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이 60명이 넘습니다. 그 세월이 20년, 아니, 30년 넘었는데, 사형수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현재 사형수가 없다고 합시다.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그러면, 사형제도 찬성 반대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불러일으킬 일이 별로 없을 거란 그렇지 않아요. 원인이 없어졌는데 이게 결과로 없어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방금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리나라에 사형수가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60명이 넘게 있다. 그럼 또 뭡니까? 이 원인은 동시에 그 이전의 것의 결과입니다. 사형수가 됐다는 것은 법적으로 최종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고 법적으로 판결을 받고 사형수가 된 겁니다. 그럼 그렇게 판결받기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흔히 그런 존재를 극악무도한 흉악범이라고 합니다. 극악무도한 흉악범이 이게 사형수로 판결받은 결과로서 사형수로 판결을 받게 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원인을 제거하라. 사형수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려면 흉악범이라는 원인만 없으면 된다. 이론적으로 쉽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논리적인 관계,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근데 이 원인이 있었는데 흉악범만 발생하지 않으면 흉악범만 우리나라에 없다면 사형수는 없을 것이다 되겠죠. 사형수라는 결과는 없을 것이다. 그럼 흉악범도 또 어떤 다른 것의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처럼 흉악범은 누가 말하자면 어떤 인간이 어떤 개인이 흉악범이 되느냐. 이 수식어를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죠? 어떤 개인이 흉악범이 되느냐. 흉악범은 어떤 개인이 흉악범이 되느냐. 여기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하여튼간에 어떤 개인이
출발해서 사형제도라는 이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는 이슈, 이 주제를 이끌어내는데 흉악범이 무엇의 결과라고 한다면 어떤 개인이 원인이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이라고 하는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 흉악범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될까요? 소시오패스부터 시작해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흉악범이라고 잡았는 개인,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보면 결국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과학적으로, 뭐 정신분석학적으로 조사를 해보기도 하죠. 프로파일러가 동원돼가지고 수사를 하기도 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진짜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면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주어진, 선천적으로 주어진 어떤 면은 그야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면은 사회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 그런 면에서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개인적인 측면, 그럴지라도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후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측면. 우리 사회는 이런 흉악범을 발견, 개인으로 하여금 흉악범이 되도록 하고, 이 흉악범이 결국에는 사형수, 사형 확정 판결을 받는 사형수가 되도록 하고, 그렇게 보면 우리 사회는 책임이 없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여기서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 뭐라고 여깁니까?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옳고 그르고 말하기 힘든데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구상 전체가 그렇잖아요. 지금 인정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중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인정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인간보다도, 인간 자체보다도 돈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지구상 전체 인간이 사는 사회의 분위기가 대단하니까 어떤 식이 인간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인간의 목숨은 돈보다도 더 하찮은 것. 그런 식이 되도록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만들어버리고 있어. 그런 것들을 바꿔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인 거죠. 여러분들 20대 초반에 여러분들이 기성세대에 요구하는 거 뭐 때문에 요구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도 기성세대로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기성세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그런 걸 반복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기성세대 욕하면서 여러분들은 기성세대보다 더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잘못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 기성세대 이게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살아보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지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잖아. 아무리 돈이 있고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코로나 걸려서 치료 잘못하면 다 죽어. 죽어 가고 있잖아. 지금 당장 영국의 총리도 중환자실에 실려가 있죠. 그렇죠? 바로 그런 식으로.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그거 중요하죠. 그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이라는 그냥 인간 그 자체라는 가치. 그것도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그런 인간의 가치. 그게 사회가 떠맡아야 할 책임인 거죠. 인간보다 돈이 더 높은 가치에 있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사회가 바뀐다면 적어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흉악범이 될 소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가 서로 내면적으로 마음적으로 모아서 그 개인이 그렇게 되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그러면 흉악범이 되지 않겠죠. 흉악범이 안 생기면은 당연히 흉악범이 없는데 사형수가 왜 생겨요? 사형수가 없다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사형제도가 있건 없건 뭐 그리 상관이 있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왜? 사형당할 사람이 없거든.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대안을 생각을 하지를 않고 최종적인 결과로 주어진 사형제도 이거에만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제 아무리 논해도 이미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평행선만 달리다가 결국에는 쓸데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게 됩니다. TV에 제 아무리 100분 토론이고 뭐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 곳에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들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 나열하고 떠올린다고 해가지고 토론 잘하느냐 천만에 맞아. 그건 토론 아닙니다. 자기 생각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일 뿐이지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잖아. 토론을 하는 이유가 뭐냐? 최고, 최선의 결과,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의 범위는 요만큼이고 네가 알고 있는 것의 범위도 요만큼이고 아, 이야기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몰랐네. 상대도 역시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몰랐네. 그거 몰랐는 것을 한번 모아보자. 아 그러니까 이런 교집합이 생기네. 서로 전혀 생각을 못했던 이런 게 있네. 이게 정말 좋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생각을 상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 열린 가슴이 있어야 돼. 그렇게 될 때 해결책이나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혼자서 원래 알고 있었던 바를 소질과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그거는 해결책이나 대안이 아닙니다. 그건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 하는 걸로 끝이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열린 마음이, 열어놓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요만큼일지라도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뭔지를, 그걸 위해서 상대의 생각,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게 바탕이 되어보세요. 저절로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쪽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해낼 때 뭐가 됩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그런 생각을 말로 표현해낼 때 토론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고 토론으로 주고받는 과정을 글로 써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문법, 맞춤법, 어법에 따라서 정리해 나가는, 그게 뭐? 그게 올바른 글쓰기가 되는 거죠. 막연하게 장문 잘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말로 표현하건 글로 표현하건 표현했는 걸 가지고, 즉 내 생각을 거기에 담아내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내 글을 읽고 내 말을 듣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당하도록, 즉 내가 설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말로 하고 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걸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